자, 환영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표정이 조금 밝으신 걸로 봐서 겨울방학에 있는 곳에 좋아하시는군요. 어쨌든 뭐 공부를 많이 하든 안 하든 일단 쉬는 건 좋은 거죠. 나중에 결과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12월이 지나면요. 예, 시간 빨리 갑니다. 예, 지금 가는 거하고 속도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12월부터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 300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1월달부터 10월까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40번 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달에 4번씩. 그렇죠? 예, 그 40번이니까 한 달 지나면 4번씩 그냥 4개씩 그냥 툭툭툭툭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금방 간다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죠? 계획만 세우고 끝나면 의미가 없고 매번 계획은 뭐 기가 막히게 세우는 거죠. 뭐 계획은 많이 짜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는 이제 191페이지 가면 여기 이제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있는데요. 아, 여기는 그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시험 목차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지. 그래서 우리 정책론의 단원 구성도 1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는데 다 이 제목을 따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정책론에 보시면 제1절이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고 해놨죠. 네, 요거 제목 딴 거예요. 그대로. 토지정책, 주택, 조세정책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는 네 문항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요. 많이 나올 때는 최대한 일곱 문항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문항 수가 좀 늘어난 케이스예요. 이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요 네 가지 정도가 기본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는 만약에 내년도에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있죠. 예, 이게 정부가 발표하면은 내년 시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법이 개정이 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초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예, 기본적인 축은요. 주택하고 토지정책이 있죠. 얘네는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년에는 토지정책이 한 문항 정도 선에서 끝났는데 요즘은 두 문항 또는 세 문항까지도 늘어나요. 그거는 어디서 이제 따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법 과목 배우시죠. 부동산 공법. 예, 공법상의 어떤 이제 지역지구제 등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죠. 예, 그거를 기초로 해서도 출제를 해요. 거기도 정리는 좀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제 정책의 의미 기능에서 처음 배우시는 단어는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에요. 역할. 자, 정책이라는 논리는 결국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왜 개입하냐면 시장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부가 개입해야지만 문제가 또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부가 어디에 개입해서 시장에 개입을 해서 거기 191페이지에 보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공평한 분배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죠? 시장에 보면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가진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있죠. 그게 소수에게만 독점이 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계층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일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배분되어질 수 있게끔 정부가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요즘 강화시키는 게 뭐냐면 보유세를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시장에서 시비 걸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예, 정부가 개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단원상에서 정책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문제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분은요. 크게 나누면은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편제는 왜 이렇게 들어오냐면 예전에는 이제 편제가 이랬어요. 토지 문제가 있으면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온다? 예, 정책이 들어오고요. 주택 문제가 있으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정책이 들어오는 이제 이런 논리로 썼는데 지금은 이 표현이 좀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단원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논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문항의 출제가 시장기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더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제목만 갖고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토지 문제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토지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땅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땅이니까.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날이 수요는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따른 무슨 문제가? 토지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토지까지도 다 개발을 시켜가지고 택지로 전용해서 쓰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한 양보다는 항상 적은 양이 시장에 공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해지니까 뭐가 상승하겠어요? 이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승하게 되면요. 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투기는 다시 뭐를? 예, 땅값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보시게 되면 이 땅값 상승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이 부동산 시장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이 땅값이 상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작용이 생기죠. 땅값이 상승하게 되면 택지 가격이 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양가도 뛰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재 받는 급여 가지고는 집 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들은 기업에다가 뭐를 요구하겠어요? 임금 인상을 요구하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주면 생산 원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면 그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럼 물건이 안 팔리면 결국은 기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죠. 그럼 실직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쉽게 잡혀야 안 잡혀요? 네, 이게 안 잡힌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근데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부분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올라갔죠.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이 올라간 가격을 다시 원래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개입하겠죠. 이걸 다시 원래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간 가격 수준에서 우리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기초로 해가지고 대출도 받았고 세금도 냈고 거래도 했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현재 그게 우리가 국민들의 재산 규모가 되는데 이걸 갑자기 원래 순으로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지 못하게만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어떤 이런 가격 격차 커요.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수십 년간 이제 그게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진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값 상승하면요 투기도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그 여섯 번째 줄에 양가로 사본의 토지용의 비효율성이라고 있죠. 그럼 그게 뭐냐면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만 있어도 자산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유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목대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거기 194페이지에 보면은 그 박스 들어가 있죠.
예, 거기 보면 소득 분배 측정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측정하는 거는요. 개인이 토지 소유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국가의 계층별로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구별하는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는데 기본적인 이제 모든 학개론 기본서에 요 내용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들어서 거기 가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로렌스 곡선이라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설명만 간단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소득에 대한 누적 비율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인구예요. 예, 그랬을 때 요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지는 선이 있죠. 예, 이게 완전 평등선이라는 거예요. 예, 완전 평등선의 의미는 뭐냐면 전체 소득의 50% 있죠. 이게 전체 인구의 50%에게 배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체 소득의 몇 프로가 25%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에게 25%에게 그리고 전체 소득의 75%가 전체 인구의 75%에게 전체 소득의 100%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 100%에게. 그럼 만약에 이 국가의 전체적인 이제 국가 전체의 소득이 100만 원일 때 만약에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1인당 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확산이 돼요. 전체 소득의 25%가 전체 인구의 50%에게 배분이 되어지고 그죠? 전체 소득의 50%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 75%에게 배분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소득 분배가 불공평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선을 그리면은 이런 타원형, 반원형의 그림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로렌스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더 늘어나죠. 이렇게 가게 되면 전체 소득의 25%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에게? 75%에게. 그러면 나머지 몇 프로의 소득이? 75%의 소득이 나머지 25%에게만 집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로렌스 커브가 이렇게 틀려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나라마다 로렌스 커브가 나타나는 건 다 틀리게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커브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는지를 수치로 확인한 게 그 밑에 가면은 양가로 3번의 지니 계수라고 있죠. 예, 이게 이탈리아의 통계학자인 지니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치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여러분 시험에 이 파트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일단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로렌스 곡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다라는 정도. 괜히 또 배웠다고 또 집에 가서 옆집 여자 불러다 놓고 이거 그리면서 너 로렌스 곡선이 뭔지 알아? 이런 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택 문제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이제 토지 문제가 있고요. 주택 문제가 있는데. 아, 주택 문제는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양적인 문제예요. 아, 모든 신흥 국가라든가요. 국가가 새롭게 성립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어떤 이제 가구 수에 대비해서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초기의 국가들은 대부분 뭐를 늘리는 데 주력하냐면 양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을 해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양적인 문제가 해소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일단 공급된 물량만 보면요. 가구당 한 채씩은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가 소유 비율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자가 소유 비율이 5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집당 한 집꼴은 다 세를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도 소수에 의해서 편중된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을 하게 되면요.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 질적인 문제예요. 그럼 질적인 문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소득은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근데 거기 상하는 만큼에 대한 내가 이 주택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80년대 같은 경우에 대졸 신입사원들의 대기업의 초임 연봉이 한 6,7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면 그죠? 그때는 그 돈 가지고 몇 년 열심히 저축을 하고 대출 끼면은 뭐 살 수 있었어요.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대기업의 신입사원의 초임이 연봉이 한 3,000만 원 수준이라고 그랬을 때 그거 가지고
인서울에서 서울에서 집살 수 있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전에 비해서 뭐는 늘어났어요? 소득 규모는 분명히 증가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규모의 주택 서비스를 얻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무슨 문제다. 그래서 이제 속칭제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요. 만약에 뭐를 해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애들 교육시키고 내 집 마련하고 이거 있잖아요. 예, 이거 다 마무리하면 정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하면? 그럼 평생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요즘은 이거 하기도 쉽지 않고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길 가다가 만약에 어느 부부가 애를 한 셋 데리고 가면 우린 놀라는 거죠. 이야, 많이 버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몇 명밖에 한 명 또는 없어도 뭐 부부끼리 잘 살자 뭐 이런 게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구조적인 문제가 갖고 있는 어렵게 마련한 집 있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거 애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애들 줄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저당권이나 이거 설정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넘겨주는 거를 선호해요. 근데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 왜 주면 안 되냐면 지금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집이 애들이 한 명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결합해갖고 하나의 가구가 새로운 이제 이 가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양쪽 집에는 소득이 없는 부모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서 얘네 혼자 벌어가지고 세 집 살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년 퇴직한 다음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약값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국민연금으로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같이 지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랬을 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애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 집은 아빠 엄마 거야. 네 집은 네가 벌어서 사야 돼. 그죠? 아니 집을 사줄 능력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줄 능력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자격증 취득하셔서 그죠? 나름대로의 부를 축적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대처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도 많이 벌어서 애들 뭐 집도 사주고 한 채씩 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 합격하고 봐야 되잖아요.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기대해 보겠어요. 그죠? 1월 달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테스트도 해보고, 그죠? 독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의 얼굴 표정 갖고야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내 실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우리가, 진실 게임을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 답안지는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답안지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개선을.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응? 혼자만의 아픔으로 간직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런 이제 부동산 문제가 있을 때요. 뒷페이지 넘기시면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문제의 특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맨 먼저 보면은 악화 성향이라고 돼 있죠. 자, 지금 하는 페이지가 196페이지인 거예요. 그죠? 예. 악화 성향이라는 건요.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경과하고요. 우리의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이 부동산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내비두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죠? 우리가 소득이 늘었다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도요, 그때 부동산 쪽의 이슈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가격 상승이 역시 문제가 돼요. 그럼 10년 후의 기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돼요. 악화가 되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비가역성이라고 있어요. 얘는 용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비가역성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엎지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있죠. 예, 그게 비가역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간 가격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오르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예방을 하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부동산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 이용의 비가역성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우리가 농지를 택지로 전용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죠? 여기도 개발할 때 여기 다 원래 뭐 있겠어요? 여기 다 농지였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가 그 원래 충남 연기군 있죠. 하고 조천 일대가 이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걸 전부 다 택지로 전용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도시가 건설이 됐죠. 근데 판단을 해보니까 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로부터 한 10km 떨어진 곳이 훨씬 더 최적화된 곳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옮겨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거 철거하고 다시 굴러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라는 거는 한번 이루어지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비가역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아주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토지 이용을 전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지속성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문제이자 오늘의 문제이자 내일의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 수단도 다양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부동산 거래만 통제하면 걸로 끝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하나만 갖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도 강화시키고 그렇죠? 이자에 대한 부분도 높여주고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집을 담보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득 근거가 있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규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은 종합대책, 종합정책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이제 규제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부동산 문제의 특징인데 여기 중에서 근래에도 쓸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어요. 뭐 비가역성. 네. 나머지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앞글자 따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 여기 비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왜 이렇게 줬냐면 옛날에는 80문제 있죠. 이거 80분에 풀도록 했었어요. 80문제를. 그러면 문제당 1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글자만 따가지고 조금 외우고 들어가면 그냥 맞는 거예요. 기본서를 벗어나는 수준에서는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항의했겠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80문제를 어떻게 80분에 푸냐.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알았다. 그러면은 20분 더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몇 분 준 거예요? 100분. 100분을 줬으니까 1분 이상 걸리는 문제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늘어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시험에 계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암산으로 계산하게끔 유도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계산기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요구했겠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아니 그때는 계산 문제도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두 개. 그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에게 계산기를 달라 뭐 이렇게 아우성을 친 거죠. 알았습니다. 계산기 드릴게요. 그럼 계산기 줬으니까 루트 계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암산으로 분수식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뭐 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거 무마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합격했다고 영어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아니요. 그 영어라는 과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그게 90년대 후반부터 그랬어요. 예, 90년대 후반부터 국가 자격고시 시험에는 영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예, 강하게. 그래서 간평사 시험은 영어가 들어갔어요. 간평사는. 중개사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택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비교하면은 어느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응? 둘 다 비슷해요? 학교는 몇 번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세 개의 과목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대요. 두 개를. 어? 어, 그럼 뭐를 버릴 거예요? 어? 그쵸? 얘들이 얼마나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죠? 얘가 있으니까는 딱 도드라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있을 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얘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해가지고 이 바닥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요, 여기에 이것도 있었어요. 공법도. 공법도 1차 과목이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1차를 통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2차로 빠져준 거예요. 2차로. 그러니까 얘가 1로 가니까는 1차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괜찮은 애들인 거예요. 그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7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중간 바로 밑에 가면 정책의 기능이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기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시면 정부에 대한 뭐가 있어요? 네, 시장 개입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요, 왜 시장에 개입을 하냐면요. 일정한 뭐를 하기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기능이 있냐면, 네,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회적 목표의 달성. 사회적 목표. 그러면 이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요. 아,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뭐도 있을 수 있냐면요. 선거 공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에서 왜 대선이 있잖아요. 네, 대선에서 보면은 이제 대선 이제 후보들이 나오잖아요. 그 양반들의 공약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재임하게 되면 제 임기 동안에 공공임대주택 있죠. 네, 그거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죠? 예, 그 공급되는 물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쉽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왜 청년 행복주택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게 서울 쪽에서 그거 공급하려고 그랬을 때 그 지역의 임대업자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걔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거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근데 궁극적인 건 그거죠. 그게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기존에 세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근로 들어가는 게 임대료 부담이 덜하니까. 그럼 결국은 자기들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이상하거나 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걔네들이 들어오면 집값이 또 떨어진다는 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자가주택 3억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보증금 20억에 월세 3천만 원씩 주고 사는 애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무주택 서민인 거예요. 혜택 받아야 안 받아요? 혜택 받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자가 소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산세 내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어? 이 집의 전체 면적이 이 집 거실 면적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사회적 목표 이 기능 안에서는 정부는 시장에 들어와서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을 뭐 해주기 위해서 개선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공급하겠어요? 임대주택 있죠? 네, 그런 거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주냐면 이런 것도 유도하는 거예요. 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것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요. 또 정부가 과세를 함으로써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소득 재분배.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세 살짜리가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게 또 화제가 됐던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 보면 신생아가 둘이 있는데 얘는 부자 할아버지도 갖고 출생 기념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다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상속받으면서 나오는 애가 있죠. 그리고 얘는 깔끔하게 태어난 애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공정한 성장이 되겠냐고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니 부자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가 이뻐가지고 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시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시비 걸 수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부과해서 이 중에 일부 걷어들여갖고 얘도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거를 시장에서는 못 해주니까 누가? 정부가. 이대로 맡겨놓으면 시장에서는 집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기능이다? 이게 정치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라고 있어요. 자, 경제적 기능에 대한 거는요, 예, 페이지 이제 198페이지에 가시면은 경제적 기능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뭐를 수정하기 위해서? 예,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경제하면서 시장의 실패에 관한 기본 원리를 잠깐 들으셨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 게 또 정상이죠. 그죠? 여기서 다시 우리가 뭐 할 때 했냐면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 있죠? 예, 그거 할 때 본 거예요. 그때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배우셨죠? 뭐를 매개로? 가격을 매개로. 이렇게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있을 때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배우셨던 거예요. 그죠? 근데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죠? 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공급량은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어? 초과 공급이. 그러면 공급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라갔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서 원래 무슨 상태? 균형 상태.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공급량은 줄고 수요량은 늘어나죠. 그럼 무슨 상태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 그러면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다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면요. 뭐가 역시 뒤따르게 돼 있어요. 공급이라는 게 뒤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가끔 여기 주변에서 식사하실 때도 있죠. 강의 끝나고 출출해요. 밥 먹고 싶어요. 그럼 주변에 뭐가 있어요?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먹겠다는 사람 많은데 식당이 딱 분식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 바글바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보면 주변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식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에 대응해서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과당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럼 어느 순간에 문 닫는 그 가게가 또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자동적으로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가격이 지금 계속 치솟는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권에다가 주택 공급을 계속 늘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무슨 상태가 그냥 지속이 돼요. 초과 수요 상태가. 그죠? 또 이게 남아서 미분양 재고가 쌓였다 그래 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자, 이번에 이 동네에서 미분양이 한 100채 나왔으니까 30채는 저쪽에 마포구로 보내 주고 나머지 30채는 안성으로 보내 주고 이렇게 움직이기가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개념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의 이제 시장 개입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제목이 노란색으로 들어가면은 별표 하나란 얘기예요. 그럼 시험에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나중에 반복해서 들어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렇게 뭐로 해주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그러면 나중에 선생이 테스트할 때도 문제로 줘요, 안 줘요? 문제로 주는 거예요. 얘는 아마 7번 문제로 등장할 예정이에요. 답은 홀수인가 그래요. 그죠?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보게 되면, 직접 개입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요 직접 개입 방법이라는 건요, 정부가 어디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개입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토지를 사서 비축할 수도 있고요. 그죠? 비축된 토지를 대지조성공사를 거쳐서 시장에 공급할 수도 있다 없다.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거는 이제 거기 교재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직접 개입의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의 수요자 및 공급자로 직접 개입하는 형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랬을 때 얘네가 개입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되냐면요. 토지은행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공영개발방식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무슨 방식이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수용방식 또는 매수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공투자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있죠. 예, 얘를 건설 또는 공급해 주는 거.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 다 종류는 다 있어요. 그죠? 기본적인 건. 근데 여기 보시면 공통점이 뭐예요?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나중에 출제자들이 문제를 구성해 줄 때 만약에 얘네를 표현해 줄 때 만약에 여기 제가 네 가지 나열해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두 개에서 세 개는 공이 들어가는 걸로 줘요. 근데 나머지 하나에서 두 개는 이런 표현이 있죠. 수용이라든가 토지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얘들 이제 뒤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용어들을. 예, 그러니까 그거 배우면은 아, 얘가 같은 논리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얘는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리고 간접 개입 있죠. 간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조정해 주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래라든가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오겠어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 만큼에 대한 뭐가? 이윤이 크지 않다고 싶으면 시장에 들어와서 투기적인 거래나 이거 할 이유가 없죠. 예, 그거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 개입은요, 주로 돈과 관련돼 있어요. 돈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 있는 게 각종 부담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때 대표적인 게 개발 부담금제라는 게 있어요. 개발자들이 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죠. 이익의 일부를 개발 부담금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환수해 가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서울의 반포 쪽에서 그거를 시행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을 때 가구당 얻는 소득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의 50%를 환수해 가는 제도예요. 그게. 예, 그래 가지고 정부가 반포 몇 주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1억 3천 얼마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일단 걔네가 스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차익이라는 게 현금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걔를 매각을 했을 때 그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낼 수 있는 방법이 현금을 1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대출을 받거나, 근데 그 대출 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가 매각에는 또 규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이제 부과하는 제도가 있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각종 부담금 제도 있죠.
이거 직접 개입이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개발 부담금 제도는 직접 개입의 형태이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이런 수준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각종 세금이 있죠. 그죠? 자, 세금 중에 보면 정부는 틀림없이 이 부분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부동산 보유세 아시죠? 예. 보유세 중에 보면 국세가 있어요. 그죠? 예. 국세가 뭐냐면 종부세예요. 종합부동산세 아시죠? 지방세가 재산세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는 이렇게 등장해요. 여기 종류상에서. 그런데 작년 시험에는 이게 출제했던 거예요. 뭐가? 종부세가. 보유세이자 국세이자 목적세인 게 뭐냐? 그래갖고 답이 종부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각종 대출 관련 제도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LTV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게 대부 비율 또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예. 이거를 조정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을. 대부 비율을 높여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 비율을 낮추게 되면 대출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누가? 내 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는 대부 비율을 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좀 뒤에서 배우세요. 그래서 DTI라고 배우시죠? 알고 계시죠? 이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죠? 얘들을 높이게 되면 규제, 얘들을 낮추게 되면 규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융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신선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우리가 경제할 때 해봤다고요. 용어의 기본 설명을. 에?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 이런 것도 있죠. 대체제, 보완제 뭐 이런 거 해봤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도 인용이 된다고 그래갖고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거죠. 에? 근데 표정이 뭐냐면 그 뭔데? 빨리 얘기해봐. 이런 거예요. 그죠?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냥 뭐 담담한 거예요. 그죠? 올해 또 새로운 패턴이군요. 30일의 수강생분들은 담담해요. 그죠? 작년 수강생만 하더라도 선생님 뭐 물어보면은 약간 민망하고도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은 이 시선이 사라졌어요. 근데 올해는 안 그래요. 서로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많이 쳐다보면서 표현이 뭐냐면 네가 대답해라 뭐 이런 거예요. 어? 늦기 전에. 아니 우리가 이거 대부 비율을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LTV라고 했을 때요. 이게 론 투 밸류라고요. 근데 여기 투가 이게 슬래시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L 오버 V가 된다고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왜 영어 수업 시간에 기수서수 읽는 거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가치 위에 뭐가 있다? 부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 있죠?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대부 비율을 몇 프로를 주면요. 60%를 주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그럴 때 융자금의 규모는 100분의 얼마? 60. 그러니까 1억짜리면 6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70%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억짜리 집이면 7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 정도는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별표하셔서. 여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투자론 가서 또 해드려요. 중간중간에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99페이지 가시면 박스 안에 정부의 실패라고 있죠. 자, 정부가 그러면 시장에 개입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요. 근데 정부는 이런 실패가 예견이 되면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조정이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제 아시죠? 최저임금에 대한 그 정할 때 노사 두 쪽에 맡겨놓게 되면요. 그냥 끝없는 평행선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측은 당연히 적게 주고 싶을 거고 노측은 당연히 많이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하면은 아직 만 원은 못 넘어갔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지금 거의 9천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까지도 조정 중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더라도 자영업 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도 여전히 그거 갖고 생활하기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거기까지 조정되기까지는 누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정부는 양쪽으로 다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에서는 그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만 개입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부가 개입하면은 시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래도 틀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 그 밑에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숙지해 두시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예, 이게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 내년 2월 20일 날. 그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원래는 60일이었어요. 60일인데 이게 30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이 이제 또 시행령 개정하는 거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저기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 있죠. 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것도 있죠. 예, 그게 이제 내년에 그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교재에 있는 게 60세에서 55세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히 높아요. 이게 연초에 바뀐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바뀔 때 추가로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은 내년 2월 20일자로 시행이 된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옆에 199페이지 가면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있죠. 예, 거기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시장 실패 원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